저희는 지금 오레곤 북부 해안가 아스토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 한 두세 군데를 들리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볼까 합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루이스 앤 클락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를 찾았습니다. 2번. 2번에. 이게 주인공들이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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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클락. 예, 저 토마스 대통령. 제퍼슨. 그러니까 제퍼슨이 대통령 제퍼슨께서 준 투어니 에이티노트리 1803년 이렇게 이때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웨스트를 가봐라 탐험해봐라 한 것 같아. 그래서 시작된 것 같아. 영국 실루이스 클락이네. 예, 예. 요거 이 사람이 루이스야. 예. 예. 클락. 클락. 루이스. 사실 오레곤에 이 사람 땅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루이즈 앤 클락이 하도 여기저기 이름이 많아서 누가했던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백인으로서는 오레곤 처음으로 왔다고 봐야지 여기를. 예, 예. 이 사람 거였구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덕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도 몰라. 맞아요. 핸섬 하고 가. 핸섬은 항상 중요해. 옛날로 치고 참. 옛날 그 쉼터. 아 멋있다 이거. 참. 이런 거. 가죽으로 바닷물을 떠다가 네. 이렇게 모아내 가지고 소금에 만든 거래요. 예, 아마 예. 구운 소금이 되겠죠, 이게? 네. 맥주 소금이랑 돼 있네. 머리 좋네. 이걸 이거 이런 그 용도 썼다 이거지? 그걸 이제 전부 갈아. 이게 이 캠프는 소금 굽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갖고 있구만 캠프. The Salt Makers Camp. 소금 만드는 사람들의 캠프. 클락 패밀리 트리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 멋있네요. 예, 이거. 아, 원단. 이거 끝내주는 원단이네.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진짜 멋있다. 이거 모자하고 이렇게 입어도 이거 손색이 없겠는데요? 요즘에. 어때, 사줄까? 예? 사실 수 있으면 사주면 나 이거 하고 다닐 수 있겠는데. 어디 봐요?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거. 나 딱 모자도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고. 아,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 회장님이 입어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거 좀 서보세요. 정국이가 입어야 돼. 정국이. 아이고 피 맞아. 아이고. 사카주유야. 네. 사카주유야. 그 있잖아 저기 우리 산에. 그 쿼러에 나오는 거. 쿼러. 그 산에 그 사모. 사카주유야라고 루이스 앤 클락을 이 사람이 리드했어. 인도해줬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지 귀여워. 그러니까 지리도 알고 통역도 하고. 남성분이 애기도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잘 만들었네. 산 모양이 이거 있잖아요. 산에. 어디 이거? 클로즈업 시켜야지. 너무 위인이다. 아, 맞아. 이 모양. 자, 이쪽으로 들어가봐. 그분이. 뒤로, 거기, 이렇게. 오늘 좋은 체험합니다. 맞아요. 나 처음 들었어, 이 사람이. 비비안보다 조금 컸네, 키가. 그래서 옛날 치고는 이거 실물로 그 사이즈로 했을게. 실물 사이즈로. 근데 볼 때는 아니 콧날도 어떡하고 눈도 이쁘고 눈썹도 어쩌면 그려놓은 것 같지. 이쁘고 잘생겼네. 매력적으로 생겼지. 인디안들이 인물은 괜찮잖아. 이목구비가 세자님 오늘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다. 그 루이스 앤 클락 원정대가 여기 도착하니까 11월 달인가 기억 같아. 그래서 이제 겨울 돌아가려면 겨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시 집을 짓고 겨울을 나고 봄에 돌아갔대. 동부로.
어, 이 집, 이 집, 이 집. 어, 어. 아, 이 집이네. 잘 지었네. 잘 지었네. 몇백 년 전. 어. 어머, 굴뚝 좀 지어놓은 거 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어, 들어가지. 돈 냈었는데. 갑자기 열어놨잖아, 지금. 불났다고 했는데 다시 복원했는가 보다. 불났었어, 이거. 야, 야무지게 됐다. 어, 들어갔네, 사람들. 어머, 침대가 그때도 나무 칸칸이 침대네. 와, 진짜 튼튼하다. 어, 와. 아, 어이, 들어가봐. 튼튼하네. 와, 이 두께 좀 봐. 힘들어. 통나무로 쳐가지고. 네. 와. 이게 완전 통나무들이야. 문들이 오픈을 못하게 돼 있구만.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염문을 통하게 돼 있었을 거야. 아마 집은 다 똑같아. 똑같아. 통나무네. 응. 반쪽이 아닌 통나무. 와. 이런 통은 뭘까?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 여기는 좀. 여기는 무슨 적인가 보다. 단체로 쓸. 아, 응. 여러 형제들. 응. 테이블도 있고, 침대 있고. 이것도 방이야, 대장님. 어, 식구가 많았었나 아까 전문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네, 예, 예. 여기도 방이야. 저기는 붙이는 데도 있어. 여기는 단체룸. 오, 단체룸. 여기는 뭘까? 아, 정거장? 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연결됐어요. 되겠다. 여기도 불 때면서 이렇게 살았어. 이것도 잠자리가 있고. 옛날에는 뭐가 대충 뭐가 있었겠지? 바깥에서 있는 밖에서 따로 했겠죠. 방에가 항상 저기 비어 배럴 있네요. 저거 비어 배럴. 근데 비어통. 주방이 없네. 술은 항상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근데 침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원룸을 다이그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 못 들어오게 올 때 저기는 많았던 것 같아. 친구는 많이 왔나 봐. 우리 나무 좀 봐봐.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도끼로. 도끼로 했겠지. 예. 아니 굴뚝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루이스 앤 클락 원정대니까 사람이 많죠. 원정대라고. 네. 그래. 탐험 원정대. 많은 것 같아요. 예. 침대랑 저 술통 저기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2층 침대야. 다 2층이고 저 술통들은 다 있네. 이왕이면 다 한 번씩 들어가 봐야지. 양쪽으로 2층 침대. 그 이런 데는 위에 올라가서 뭘 그러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열쇠 락지 락지. 닫아볼까요? 닫아봐. 저런 오해하니까 빨리 엽시다. 참 동물은 어떤 동물이 와도 못 들어오게 변하네. 그러겠죠? 튼튼하니 멋있었다. 어, 이 나무도 이제 이쪽으로 뭐 바다로 연결시키었죠. 어, 계속 걸어. 이런 날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야 되나? 왜 비가 오지? 근데 비가 와도 괜찮아요. 예. 네. 저기에서 어, 밥 했나? 가봐. 어. 여기서 밥 했나? 줘가지고. 멧돼지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아, 맞다, 맞다. 피하는 데가 있다. 뭐 피는 거. 못 들어가냐. 불 피워가지고 나무 고기 걸으라고 있잖아, 보리. 예, 예. 예. 이게 주방이었네요. 물들은 복장도 멋있었네. 멋져버린 남자들이었네. 어, 33명 저기야. 있었구나. 여기 33명. 33명. 그게 다 보이네.
완전 안 떠요. 그냥 눈이 좋다. 하기는 많이 줄어야 되고 비 많이 오면 또 눈 오고 그러면 많이 시작해요. 어. 완전히 자연 식물원 다니는 느낌이네. 좋네요. 근데 촉촉이 내려주고 네. 먼지 안 나고. 얘 한 번 냈어요. 근데 둘이 나눠졌어요. 하긴 둘을 가다가 하나로 붙은 나무도 또 있더라고 있기는. 아니야. 둘을 원래 아니야. 둘이었는데 아. 여기에서 붙어서 같이 커가면서 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몸이 됐구만. 아. 네. 한 몸이 돼서 많아지고. 얘네가 부부인가 봐. 부부? 예. 네. 아 그러면 오래 살으면 부부는 닮아가잖아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네, 네. 둘은 외로워 하나랍니다. 네. 이렇게. 근데 둘이는 알뜰히 사랑했더랍니다. 좋다. 좋네. 아, 아주 좋네 오늘. 선물 모읍시다. 선물에? 우리 참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지난번에 거기 어디였지? 고기 구워 먹기 좋은 자리 어디였지? 엘크 매도. 엘크 마운트 마운틴이지. 그러니까 깨꼬리 버섯하는데 엘크 마운틴이야 거기가. 깨꼬리 있다는데. 응, 엘크 마운틴. 아, 엘크 마운틴. 응. 네, 여름에 우리 거기도 가야 돼. 엘크 마운틴도 가야 되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까만 우산, 떨어진 우산, 찢어진 우산, 찢어진 우산. 빨강 우산, 핑크 우산, 베이지 컬러 우산, 좁다란 시골길에 우산 세 개가 이 말을 마주보고 걸어갑니다. 오, 하이. 오, 왜 있어? Cathedral tree. It's right there. 오, oh, okay. Thank you, thank you. There's some good ones right in here too, but that's oh, it. Okay. 오, oh, almost there. 저기 저거 있네, 저기. 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있다. 오, 여기 있네. 어머, 야, 이거 특이하다. 저게 와. 우리가 올라온 나무예요? 예, 이거. 그럽니다. 아, 가깝네. 예. 아,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나무 커티드럴 추리입니다.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 들어오세요. 오. 들어오세요. 오늘 한 번씩 그렇게 해봐. 그렇게. 네, 들어오세요. 방은 넓어요? 넓어요. 충분합니다. 아. 일로 따라와도 돼요. 어, 나오세요. 비상구도 있군요. 비상구도 있어요. 상당히 거기 좀 크다. 응. 아, 좋네. 이게 한 300년 정도 된 것 같아. 참 좋네요. 멋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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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언니들도. 일하면 저도 예, 올라가요. 예, 예, 돈 안 받아요. 네,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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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입니다. 성스러운 나무로 들어갈 때는 기도하고 저기 우산을 접어야 됩니다. 네. 나 유럽 가니까 꼭 모자를 벗어라 그러더라고. 어, 벗어라. 성당에 갈 때. 예. 맞아, 맞아. 오, 안녕. 아, 참. 아이고, 아이고, 이리로 들어가봐. 아이고. 신나무를 받치고 있어요. 오케이, 내려가세요. 자, 일단 어디? 자, 들어가봐. 오케이. 아, 잠깐만. 사진 찍는다고? 어, 내려가고. 자, 여기 있어요. 거기. 내려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네, 기대,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나도 찍어주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원 more time. 줄기 사이로 홀이 있습니다. 자, 어디 그 청남시도 안에 들어가 봐. 자, 어디 들어가 봐. 사진 찍고 나중에 찍고 나오래. 언니, 들어가라고. 언니, 여기서. 언제지?
그러면 장남씨 소용해야지. 내가 조심, 알아서. 조심해. 언니가 언니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어, 내 마음대로 쓰고 여기다 쓰세요. 아, 자 어디? 아, 너무 좋아요. 여기 아늑하고. 어, 비도 안 맞고 안 맞고 좋네. 네, 안 맞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길게 나무. 어디 저 성스러운 나무 안에 서 있는 기분이었던. 좋네. 좋아. 좋습니다. 마음도 성스럽습니다. 네. 아, 말씀가요. 아, 좀 맞아. 신비스럽네. 수가 많으시네요. 어, 저기 정말. 나무 속에 있으니까 길을 안 받으려도 안 받을 수가 없네. 해야겠다, 계속. 길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어디야? 야, 거기. 나 거기 문네. 기다리세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할게. 아, 송진문네. 네. 아, 그쪽 이쪽으로 본다니까. 자, 어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예. 여기 나오세요. 이쪽 나와도 되네. 여기 송진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아, 조심해. 그러면 좀 떨어져. 나서. 자. 저는 성경 지면이 있어요. 왜? 이 나무를 빠져나가려고 살이 좀 빠지시네요. 농담했어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자, 거기, 거기 계세요. 나는 네. 그러면 쪘는데 어쨌거나. 언니는 워낙 낯 지내시니까 좀 쪄도 나와요. 아니, 나는 쪘는데 어쩌나. 아, 자. 성진이 묻었어요, 성진이. 좋습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300년 이상 살았어. 그러니까 길을 좀 받았을 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끈적끈적해, 성진이. 와,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만지지 마자. 맞아, 맞아. 여기는 이게 참 또 하도 손길이 닿아서 반들반들해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사람 손 안 닿는데 조심하세요, 이거. 아유. 아이고. 성진이, 울고 봐. 성진이 말도 못해. 뚝뚝 떨어져. 떨어져. 있게 하고 여기가 아 송진 네. 여기는 사람 손길이 많이 닿아가지고 아주 아이고 송진이 끈적끈적 겉띠들을 추리를 감상 후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한번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 송진이 나와 있네요. 송진. 꼭 눈물 자국 같이도 보이고.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좀 불편하지만 사람 하나 빠져나오기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쪽도 공간이 있고. 나무 뿌리가 자연스럽게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네, 참 자연을 오묘합니다. 네. 미끄러지 말고 잘 올라가라고. 네. 오, 하이. How are you? Oh, yeah. Western Red Cedar. Yep. Yeah. Right there. Yeah. Oh. Yep. 서쪽에 붉은 시다추리라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크진 않지만은 컬러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걸을만 합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짱, 네. 짱, 짱. 요건 뭐 유명한 나무는 아닌데. 예. 레드 시다 추리라는데요. 웨스턴 레드 시다 추리.
약간 저 편백나무과. 네, 그렇죠. 예. 자,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제 살집인가봐. 네. 아, 드디어 에스토리아 콜럼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예, 올라가야죠. 와, 저 벽화 좀 봐. 어머니. 와, 멋지다. 요, 무섭다고 안 올라가기 없기. 날 누가 하시는 소리 같은데. 아, 해보죠. 자, 한번 끝까지 올라가 봅시다. 네, 네, 화이팅. 할 수 있다. 여기 164계단인가 길 겁니다 아마. 네. 그거 말하지 와. 말죠. 네? 와, 땀 빼게 생겼네. 올라가시죠. 땀 빼게 생겼어. 올라가시죠. 와, 이거. 자, 그렇죠. 아, 내려와야 하는구나. 계속 올라가세요. 세 번 올라가면 되네? 아니. 아니지. 어머, 160? 네. 여섯 번. 여섯 번, 368. 아이, 꿀벅지 되겠다. 아이고. 이게 또 30인가 보네. 아이고. 30이면 힘들면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서 쉬어. 36? 그럼 잠깐 쉬어봐. 자, 쉬어봐, 한번. 갑시다.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You're about halfway. 어, halfway. Yeah. You can look back and see how far up it is. 자, 갑시다. 천천히 한 발음을 뛰어. 하실만 합니까? 예. 우리 뒤에. 하이. 땡이퍼. 우리 뒤에 가까워? 어, 이거 소화를 이제. 자, 여기서 한번 쉴게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 있나 없나? 내려오네, 여기. 다시 올라갈게요. 아까 올라가는 사람들. 이게 몇 계단이라고요? 164. 164? 예. 돌고 돌아. 한 번만 더 올라가 볼게. 네, 내려오는 사람 없으면. 어, 다 왔다, 다 왔어. 없었어. 오, 많이 왔어. 자, 이거. 자. 많이 왔어?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와. 자. 아, 잘했다. 오민. 아, 안개 꼈다. 아, 시원해요. 안개 껴가지고 더 안 무섭겠다. 와, 좋다. 한 바퀴,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돌아봐. 아, 참.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 참. 어, 맞지 마, 손에 있어. 저렇게 귀찮아. 맞지 말라고. 아, 이거. 사방이. 자, 밑에 파킹 나.
파킹장이 보입니다. 안개가. 아, 참.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네요. 무릉도원이다. 예, 예. 안개. 시원하고 좋으네요. 상쾌해. 공기는. 자, 여기. 아까 밑에서 출발할 때는 안개가 없었는데 왜 올라오니까 안개가 더 있죠? 우리가 물려왔을게.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 날씨 좋을 때. 어저 여기 올라온 기분이 좋긴 있어요? 좋은데 다리가 부들었다. 피비아이 긴장했어? 아니요, 상쾌하고 시원해요. 우리 저 정남 씨는? 다리가 뻐근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만하죠? 바람은 좋아요. 네. 시원하고. 네. 금방 안개가 걷히네. 와, 올라온 거 후회하고 갈까봐. 와. 이, 여기 아스트로아, 이거 에스토리아 커덤은 1926년도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높이가 38m. 계단이 164계단. 164계단. 금방 왔어. 선수들이잖아요. 맞아, 38m를 금방 올라왔어.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봐. 이리 와. 저부터. 서울 빛나는데 이거 원래 아예 비행기 내리면 내릴 때 우회선이니까 내려오는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서울 빛나는 식으로 하겠지. 애들 감을 천천히 걸어갑시다 이제. 네, 또. 네. 날씨 좋을 때 바닷가 관찰회라고 의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행히도 안개가 자욱하여 뷰를 볼 수 없네요. 뭔가가. 글쎄 어우, 이거. 여기 봐요. 이 버섯 봐. 이거 이거 이거. 글쎄. 그래. 무슨 과자 같이 생겼다. 그 조그만 베이비 크래커 조그만 거 뭐였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 버리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자, 나무가 계단은 만들어 줬지만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좀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선도 다 옆에 선수 선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진짜. 예. 저기 잠수교. 오 맞아. 네. 잠수교가 네. 보인다 이거. 네. 잠수교. 아래. 그래가지고. 오늘 탁월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호감합니다. 진짜 여러 군데 다니고 왔고. 처음 오는 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나게. 와. 우리 롤러코스터. 네. 메리. 갑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내려가는 건데 보인다 보여. 저기가 높아 보이지?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는 꼭 이게 차버릴 것 같아, 홍수 지면은. 맞아. 와. 근데 사고 났단 말은 한 번도 없어. 아. 왜냐하면 이런 데일수록 사람들이 더 조심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 맥글러, 맥글러. 맞아, 맥글러 브리지. 환영합니다.
여기 있구나. 왜 매글러 부리지 이거? 아까는 나 소리 안 부리시고. 근데 앞에 보이는 산이 안개가 그냥 흰 게 너무 멋있어. 갈매기도 날아주고. 어떻게 보면 공식 유저가 다 했네. 그리 돌아서 와도 나쁘. 이거 완전 마시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오케이. 좋아 좋아. 바위에 안 들어가고 그게 좀 발전한. 오케이. 로피아. 오케이 됐습니다. 약초가 로피아. 지금은 워싱턴에서 오레곤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갑니다. 몇 분 사이에 두 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레곤하고 저기 워싱턴하고 조금 환해지네요. 네. 저기 그치? 암스테르담 그쪽에 가면 블락블락이가 하나씩 있잖아. 암스테르담 이거 그 어디에 줄이? 우리 저기 스웨덴도. 그 그거도 이탈리아지 그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아유 그 생각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네 암스테르담 그쪽. 거기도 블락블락 하나만 진짜 이렇게 호주가 이거보다 넓어. 자기 크 하나씩. 맞아. 진짜 한 블럭마다 이게 있고 배가 떠달고.